안녕하세요. 쑥다육TV입니다. 제가 또 며칠 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저희 집그 수도관 공사로 너무 시끄러워서 하루 종일 시끄러워서 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짬이 나서 요거를 뽑아놓은 지한 2, 3일 됐어요. 물음병이 와가지고 요렇게 다 뜯어내고 가위로 다 가위밥을 냈는데 말리긴 말랐어요. 그래서 뜯어냈는데요. 이제 오늘 또 뽑아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말리긴 했어도 속에가 이렇게 까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따서 살릴 건 살리고, 그래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가위로 이제 한번 이거 일단 따서 보고요. 근데 단단해서 제가 그냥 놔뒀었는데 안에 입장이 일단 까매서 요거는 싱싱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기 안쪽에서 띈 것이 이제 이렇게 까맣기 때문에 요것도 여기가 살짝 그렇지만 생장점 있는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꼬지가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요것도 괜찮고요. 요것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는 까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감았습니다. 네, 여기가 까매서 될란가 모르겠어요. 연꽃말이야인데요. 또 요것도 여기 생장점 있는 데서 잠깐 알린 글이 떠가지고 꺼졌다가 켜졌어요. 여기 생장점 있는 데서 딱 까매요. 속에 살짝 까맣거든요. 생장점 있는 데서 이것도 까맣고 이것도 까매졌습니다. 생장점까지 까맣게 돼 있고요. 여기 안쪽으로 가면서 더 까매졌습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될란가 모르겠어요. 옆에, 근데 요것도 안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다 물렀거든요. 안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다 물렀습니다. 이제, 요거는 괜찮은데요. 요거는 살짝 좀 말렸다가, 꼬지가 될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 물음병이 온게 이렇게 입장이 통통하고 한 아이가 마왕도 그랬거든요. 통통한 아이가 그랬거든요. 여기도 지금 살짝 투명하게 보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것도 물을란가 모르겠어요. 이 꼬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제 조금 지켜보도록 할 거예요. 벌써 이렇게 두 아이가 갔는데요.
이제 마왕이 이 꼬지가 될지는 모르는데 두개 정도를 꽂아놓긴 했어요. 요거는 지금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말려보고 요거는 이렇게 다 요거는 간 거고요. 이런 꽃 말이야. 갔습니다. 이름표만 남기고 갔습니다. 이제 제가 이 꼬지, 그 마왕 이 꼬지를 한 거를 한번 이제 가져와 볼 텐데요.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이 꼬지를 이렇게 꽂아 놓은 게 있어요. 러블리 로즈는 이 꼬리 제가 이렇게 돼서 거꾸로 이렇게 놨답니다. 뿌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뿌리가 나온다고 해서. 근데 지금 물을 뿌려줘야 되는데 안 뿌려졌어요. 오늘 날씨도 31도나 올라갔고요. 여기 마왕을 해놨는데 이걸로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요. 이게 좀 오래돼서 그 값어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물렀어요. 안 돼요. 마왕, 요거는 무름이 왔어요. 한번 이렇게 통통한 애들이 무름이 오니까 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하나 있는데 지금 물도 안 뿌렸거든요. 근데 이 꼬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금방 얘네들이 이 꼬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하고 이렇게 두 개가 딱 있습니다. 마왕은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돼 있고요. 하나는 지금 세 개를 놔뒀었는데 하나는 이제 이렇게 물렀어요. 그래서 통통한 애들이 주로 이렇게 그 색감도 빠지고 한 애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거보다 이렇게 통통한 애들이 습하고 하니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습도가 31도지만 53%고요. 습도가 괜찮은 편이에요. 이렇게 또 여기 폴본베르크를 제가 입장을 몇 개를 띄어서 폴본베르크 금을 이렇게 이꼬지 하려고 꽂아놨고요. 또 여기 나탈리아도 너무 우짜라서 쭉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서 뿌리가 내리게끔 말리려고 이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따놨는데요. 얘도 이렇게 살짝 습을 먹고 있거든요. 머물고 있죠. 이제 뿌리가 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래 입장들은 제가 말렸는데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요런 거가 다 무름이 온 거예요. 요런 거는 나탈리아인데요. 여기 지금 꽂아놓은 게 나탈리아가 있고요. 밑에 있는 입장들을 따서 이렇게 꽂아놓은 거고요. 러블리 로즈는 이 꼬지가 다 돼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뿌리가 안 나서 거꾸로 해놨답니다. 무르면 요거 이제 밑에 입장들인데요. 러블리 로즈는 이렇게 이 꼬지가 돼서 이제 그 뿌리가 안 나온 거를 거꾸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서 덮어주면 뿌리가 난다 그래서 이제 물을 한번 줘야 될것 같아요. 흙이 너무 말라 있거든요. 요거는 버클리예요. 버클리인데 한 장이 떨어진 거를 여기다가 지금 꽂아놨고요. 지금 오늘 너무 더워서 지금 물을 안 주고 있어요. 너무 지금 뜨거워요. 31도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당인 호빗 당인 이상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면 간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달팽이가 그때 제 몸에 따라왔나 봐요. 장미에다가 제가 그때 그 칼슘제랑 그또그 계피가루 물을 계피를 나무를 그 삶아서 그 물을 줄때 따라왔나 봐요. 근데 이렇게 새 잎이 올라오고 이러고 크고 있어요. 뿌리도 이렇게 옆에서도 또 올라오고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작아서 지금 해주면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참고 있는데 저면간수를 했더니 이렇게 입장이 맑게 또 올라오고 있답니다. 뿌리도 이렇게 옆에서 또 나고 있고요. 좀 지켜보다가 분갈이를 하던가 이쁘게 이제 색감 위에 올라오고 있죠? 그때는 물을 너무 안 줘서 거무튀튀하게 됐던 거고요. 뭐 달팽이는 저 세상으로 제가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무름병 예방에는 무름병 예방약도 요즘에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했고요. 칼슘제만 이제 했었는데 세균제하고 칼슘제하고 이런 거는 다한 번씩 두 번씩 두번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먹혀들었고요. 오히려 그걸 준게또 독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세균제를 한번 작년에 쳐서 간 애들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적은 있어서 조금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의심스럽긴 하고요. 여러분도 무름병으로 보내지 않는 그런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주 올리지를 못해서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계속. 오늘은 약간 지금 조용하긴 한데, 또 12층에서 또 공사하고, 이쪽 집에서 공사하고 하다 보니까, 번갈아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시끄럽고. 그래서 뭐 실시간 방송도 못하고 그랬답니다. 이제 요거 이꽂이 되려면 조금 말려놨다가, 연꽃 말이야. 이름표만 남겼습니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야. 하트 하트야. 사랑합니다.